이렇게 샥스핀에 대한 수요가 늘다 보니 모조 샥스핀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끈적끈적한 액체가 보이십니까?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한 모조 샥스핀의 원재료입니다. 상어 연골 성분은 1.5%만 함유되고 나머지는 젖산 칼슘 그리고 미역 추출물, 점성을 증가시키는 첨가물과 합성 착색료까지 넣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굳혀서 지느러미 모양으로 가공한 것이 바로 이 모조 샥스핀입니다. 냄새가 별론데요. 급기야 이 모조 샥스핀을 진짜 샥스핀으로 중갑시켜서 판매하는 행태가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팀에 포착됐습니다. 우리는 샥스핀 취재 도중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국의 중국 식당에 샥스핀을 공급하는 한 식품상에 샥스핀 홀 이거 쓰고 이마 샥스핀 습이고 요리에도 얹고 나서 또 떡도 얹고 또 이거 쓰고 요리에 쓰이는 상어 지느러미는 통째로 된 것 외에도 이렇게 채로 된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채로 된 샥스핀 중엔 조금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남이 오는 인조도 있어, 인조 샥스핀. 나를 섞어 쓰도 되고. 아, 그래요? 인조도 괜찮아요. 인조도 괜찮아요. 500불하는 9,500개 안 하는 거. 이거는 왜 이렇게 왜? 6만 원. 6만 원. 차이가 많이 나네. 차이가 많지. 강내샹 인조하고 자연하고. 이제 섞어서 쓰면 잘 몰라요? 잘 몰라. 전문가는 몰라. 지금 물건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없어. 누가 쓴다고 있을 때는. 샥스핀도 모조가 있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식자재상을 찾았습니다. 혹시 모조 샥스핀이 있는지 묻자 바로 제품을 꺼내줍니다. 모조 샥스핀이 중식당에서 많이 쓰나요? 네, 그렇죠. 이거 중식당에서 전문적으로 샥스핀으로 이렇게 쓴다. 충격적이게도 중식당과 일식집 등에서 많이 쓴다는 모조 샥스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상어 젤라틴이 섞인 해파리 가공품입니다. 손님이 물어보면 뭐라 그러죠? 진짜 상어 지느러미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좀 난감하겠죠. 주방에서 샥스 머리니라 너무 그릇에다가 그래? 이런 거구나 이렇게 오는 거지. 평상시에 먹는 요리여가지고 오늘 지금 믿고 그런데 이렇게 믿고 이렇게 지구 대상이 아니에요. 취재를 계속하던 중 우리는 또 다른 모조 샥스핀 제품을 취급한다는 한 수입 유통업체를 발견했습니다. 주로 중식당과 뷔페에 납품한다는 모조 샥스핀. 500g당 18,000원 선. 진짜 샥스핀과는 가격이 큰 차이가 납니다. 상어 젤라틴은 1.5%만 들어있고 각종 첨가물과 합성 착색료를 넣어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많이 나갔나요, 이게? 초코 같은 게 없겠다, 이게 나가. 진짜 샥스핀 같은 게 무섭고 안 되잖아. 진짜 지느러미와 아주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살점 없이 지느러미 부분만 깨끗하게 가공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제품을 생산한 대만 회사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不是真的是阿姨是啊我用明胶明胶对对雷亚汀真的一次跟我们这种一次吃起来成分是一样啊不过这个都没有味道嗯它是那个胶体类嘛那应该很难认出来吧一般人不会除非说很内行的才有可能不然一般不可能100%都认得出来